무와 양파, 감자 가격이 다음 달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와 양파, 감자의 경우 봄철 물량이 출하되는 6월까지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비축 물량을 풀고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또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닭고기는 3만 톤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에 나서고 축산물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.